국회 조사관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의 폭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진짜 조심해야 돼. 다음 날인 23일 자신의 하고자 하는 짜몽이 좋아? 아이고 나 이때 매트 좋아. 엄마가 짜몽이 소몽이 매트 사줬지? 매트 좋아 짜몽아? 매트 좋아요. 매트가 좋아요 짜몽이. 소몽이 매트 사줬지? 매트 좋아 자몽아? 매트 좋아요. 매트가 좋아요 자몽이. 매트가 좋아요 자몽이. 매트 나와 자몽이 매트야 자몽이. 매트가 좋아 한타가 좋아. 자몽 매트가 좋아 한타가 좋아. 매트가 좋아 한타가 좋아 자몽이. 국립수문학원에 버섯의 DNA를 분석해 분류하고 있는데요. 식용버섯인 흑이나 버섯에도 독성 있는 종이 새로 발견되게 됐습니다. 독버섯 피하기, 국립수문학원의 독버섯 바로 알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버섯 모양과 섭취시 증상 등으로 피해야 할 버섯을 알려주는데 정체모를 야생 버섯 섭취. 꽉 막힌 남북 북미 관계를 뚫을 어떤 카드를 가져왔을지 관심인데요. 그 깜짝 버릇입니다. 자몽이 이분 깔때는 뛰어다니는데 자몽아 발 푹신푹신하고 좋지. 내가 부딪혀가지고 그 정도가 됐다는 거. 자몽이 발 푹신푹신하고 좋아. 고기한 불은 얼마나 위험한 걸까. 지구력 100% 수용하는 메시지로 세계를 막고 다시 한 번은 법률 수사까지 됩니다.
경찰청장이 며칠 동안 아예 답을 안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시위 직후부터 여러 가지 대안들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현 수사팀을 대체할 별도의 책임 검사를 도입하자는 차원에서 추 장관에게 제 지휘를 요청할 거라는 관측도 많았죠. 하지만 민 총장이 침묵을 지키면서도 이른바 오해문화 꼼수를 찾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법무부는 감찰 가능성까지 언급하여 강력 대응해왔습니다. 결국 윤 총장이 스스로 선택지를 줄이는 우를 범했고 입지도 계속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라서 이게 검언유착 수사 자체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닌지 이런 걱정이 나온단 말이죠. 네,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유착 의혹 수사. 알려진 대로 각종 증거들이 삭제돼 복구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조사 한번 못해봤는데 압수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못 풀고 있습니다. 또 채널A 이모 기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수사팀이 대검에 보고한 지도 벌써 3주나 지났는데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 1부장은 조금 전 검찰 내부 게시판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오직 국민과 증거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대신 증거를 갖고 와서 고소하라며 결백을 내세웠습니다. 그냥 그걸 그냥 가지고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때렸다 아니라 고소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과연 사실일까? 체중 조절을 하라며 금식을 지시한 여자 선수에게 왜 남자 선수들이 먹고난 설거지를 하지 않느냐고 욕을 퍼붓습니다. Martis TV.